예, 경기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때 이제 하루 남았군요. 10월 30일 경기포커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경국신문 김장윤 기자와 함께하는 주간 취재 뒷담화 시간입니다. 김장윤 기자 모처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아예 덕분에요. 이 김장윤 기자가 9월 달에 쓴 기사 하나가 현재까지도 시외 뭐 모임 5분 발언도 하고 또 어제 시민단체가 성명서도 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준학용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시민소통 뭐 이란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만들었고, 그 지난달 25일자로 이 조직이 출범했는데, 9월 25일.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25명의 시민감사관 중에서 3분 정도에 대해서 이제 자격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에 경찰 공무원에게 뭐 뇌물을 건네려다가 그래서 그 제로에서 뭐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로 징역 8개월에 뭐 집행유예 1년 받은 분이 감사관이 됐고, 또 다른 분은 아마 이분이 이제 뭐 여행사를 하셨나 봐요, 과거에. 근데 여행사 하시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뭐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형을 받은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분은 이런 전과 사실은 아닌데, 이제 시와 관련돼서 이제 1인 수위 계약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한 2개월 동안 그 1인 수위 계약으로 한 4천만 원좀 넘는 금액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히려 경주시의 감사를 받은 대상이 감사관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거는 이제 논란을 썼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죠. 기사를 제가 기사를 써서 제가 논란이라고 한건 아니 아니고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니까 시민들의 실정 참여 기회 확대, 시민 불편 사항, 공직자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그래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촉했다. 이런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고, 지난 8월 달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시민감사관 구성을 했고요. 9월 25일에 위촉을 했는데, 건설, 복지, 세무, 예술, 조경, 체육, 법무, 보건, 이렇게 8개 전문 분야 11명, 일반 시민 15명, 10명, 그리고 일반 시민 15명, 이렇게 25명으로 2021년 9월까지 2년 동안 보수는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건데, 그 중에 이제 세분 정도가 논란이 된다. 네, 뭐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 분은 생업 때문에 내 일인데, 그러면 감사관 하려고 내가 일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수계약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네. 또한 분은 죄목이 그거여도 내가 여행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가장 좀 핫한 게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 했던 부분. 그죠? 최근에 그 시위 5분 발언까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한영태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그 내용인 즉슨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하고 이제 감사를 펼쳐야 할 이제 시민감사관이 이제 공무원한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실형까지 받았던 분을 임명했다. 그래서 자격이 맞지 집행유예, 않다. 네, 그래서 징역형. 뭐 사실상 이제 뭐 퇴출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취지로 발언하셨죠. 예. 이렇게 재질이 극히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시민을 대신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추락한 경주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중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것은 준학연 시장님의 중점 약속 이행 사항인 경주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감사관제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한영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는 형법으로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민단체가 성명서도 냈어요. 시민단체 시민총회에서. 네, 맞습니다. 경주시민총회에서 이제 또 같은 취지로 해서 이제 공개된 건 어저께 공개됐지만 아마 날짜는 28일자로 아마 했을 거고요. 명의가 그 시민총회 공동대표 명의로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노영래 뭐, 대표. 네, 맞습니다. 내용은 뭐
한용태 의원이 말했던 이렇게 옹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경주시에서는 그래서 다음달 7일날 워크숍을 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사실상 두 번째 이제 9월 25일날 이제 6.6식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공식 모임이고 두 번째 모임인데 이제 어쨌든 시민감사관을 뽑았으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워크숍을 하루 동안 펼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자격 논란이 됐던 세 분을 할지 뭐 두 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두 명. 그러니까 정가를 이제 사기 정가고 이제 뇌물공유 대표 실장이 정가인 두 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소명의 시간을 줘서 이분들이 이제 소명을 하면 이제 나머지 이제 23분의 감사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경주시가 이 두 분의 진퇴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주시 감사관실에 제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범죄가 경주시에서는 이제 이분이 자격이 어쨌든 논란은 되지만 아까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의 증거가 있는 이분도 자격이 된다 그래요. 그 설명 또 들었죠.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물론 이분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이제 감사관실에서 이제 해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공무원법 31조에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 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뭐 형을 이제 살더라도 이제 2년의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서 2년의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공무원에 임용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제 했던 그 감사관 A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 주장은 30년 전에 자기가 뭐 32살 뭐 33살 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자격 이 있다 없다 논하는 거는 맞지 않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유치원 교사나 뭐 어린이집 교사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물론 이제 시민과의 소통 뭐 이런 협력이 주된 목적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공직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부조리 비위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감사를 하고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는 건데, 정작 이 감사관이 공무원한테 뇌물을 건네려다가 이제 징역형,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만, 징역 8개월을 받은 분이 감사관을 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경주시에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게 그러면 이 전과 사실을 언제 기록인지 본인은 30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명확히 확인을 했나, 그러니까. 판결문이나 공소장 이거로는 확인을 못하고 본인이 어떤 서류를 떼주는 걸로 어쨌든 30년 전의 일로는 보인다. 그러나 연도 일시는 미상이다. 이렇게 쓰면. 저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네, 감사관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범죄 경력, 이제 언제 저질렀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뭐 어떤 처벌을 받았고 이런 거는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공소 제기할 때 나오는 그 공소장에 보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적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면 될 것이고 판결문서 아니면 이제 그 이제 경주 법원에서 이제 판결했던 그 판결문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좀 평가를 해서 이분에 대한 진퇴 양날을 하면 될 진퇴를 평가하면 될 건데 문제는 정작 지자체가 이제 그런 서류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그 A 씨가 주장하는 뭐 30년 전에 저지른 범죄라 뭐 이런 것만 갖고 이걸 갖다가 그냥 현재 지금 임명한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뭔가 공식 문서를 받았대요. 공식 문서요? 네. 아마 공식 문서는 그걸 겁니다. 이제 경찰서 가면 우리가 떼주는 것 중에 뭐냐면 범죄 경력 이제 조회 해보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날짜 유심 나올 텐데. 거긴 날짜는 안 나와요. 그냥 범죄 경력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7일날 워크숍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나머지 23분의 시민감사관들이 소명이 되면 계속 하는 거고, 시장도 그날, 중앙의 시장께서 그때 한영태 의원 5분 발언 있고, 제가 의회에서 잠깐 취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명 기회를 줘서 다른 동료 감사관들이 동의가 되면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감사관한테, 아니, 그러면 나머지 23분 두고 투표를 할 거냐, 다소길로 하냐?
몇 프로 넣으면 과거에 넣으면 동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감사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뭐 동료 감사관들이 만약에 평가가 안 좋으면 본인들 스스로 그치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경비실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지금 이런 정가 논란이 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인면권인자 네,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례가 따로 있어요. 시민감사관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보면 해촉 사유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해촉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다음 달 7일 날 일단 워크숍을 하고 본인들에게 서명 기회를 주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7일 이후에 다시 방송 때는 이제 또 어찌가 되는지 속보를 한번 더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간단한 건데요.